보고서 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령 1934년 420페이지에 로서아 스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재료 소고기 반근 물 5호 옥총 반개 마령 1개 1개 소본 캐베지 적당히 소금 조금 후추 적당히 자, 물에 유구를 넣고 2시간쯤 끓여서 고기를 건지고 옥총과 황무와 감자와 배추들을 잘게 썰어 놓고 잘 무르도록 끓여서 불이 너무 과하면 국물이 없어지는 거로 국물 졸지 않을 만큼 완화로 끓일 것. 다 익은 후에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맡도록 만들어서 상에 놓는 것이니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또 영양소가 변한 거로 쉽게 익을 재료를 먼저 넣어서 끓이다가 차례로 차차 넣어서 끓이나니라. 번역문 재료 소고기 반근 물 5옥 양파 반개 마령 1개 황근 1개 양배추 적당히 소금 조금 후추 적당히 물에 우육을 넣고 2시간쯤 끓여서 고기를 건져내고 옥총 양파와 황무와 감자와 배추들을 잘게 썰어 놓고 잘 무르도록 끓인다. 불이 너무 과하면 국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물이 졸지 않을 만큼 약한 불로 끓일 것. 다 익은 후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서 맛이 잘 맞도록 만들어서 상에 놓으면 된다.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또 영양소가 변하기 때문에 쉽게 익을 재료를 먼저 넣어서 끓이다가 차례로 차차 넣어서 끓여야 한다. 조리법 1. 물에 우육을 넣고 2시간쯤 끓여서 고기를 건져낸다. 2. 양파, 황무, 감자, 배추를 잘게 썰어 놓고 약한 불로 잘 무르도록 끓인다. 3.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맞추고 상에 놓는다.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영양소가 변하기 때문에 익기 쉬운 재료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차차 차례로 조금씩 넣어서 끓인다. 조리기기 솥 냄비입니다.